톨스토이가 23살 때 맏형 니콜라이를 따라서 카프카스에 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카프카스에 오기 전부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도 했습니다. 카프카스에 와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글쓰기가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카프카스에서 타치아나 숙모에게 쓴 편지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이 세상에 알려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톨스토이의 처녀작 유년 시절입니다. 그는 카프카스에 온 다음해인 1852년 초 유년 시절을 수차례 다듬은 끝에 완성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문학 잡지 현대인의 편집자 네크라소프에게 보냈습니다. 톨스토이는 원고에 자신의 이름을 다 쓰지 않고 이름과 부칭의 이니셜 LN으로 이름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의 풀네임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입니다. 그 중에서 레프 니콜라이비치의 L과 N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원고를 보내면서 실만한 내용이 못되면 그대로 돌려보내달라는 부탁 메모도 동봉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편집 과정에서 제목이 유년 시절이 아니고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바뀌고 검열에서 여러 군데가 삭제, 수정된 채로 잡지에 실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출판돼 나온 자신의 작품을 보고 매우 실망했으나 독자들은 의외로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당대의 유명 작가 뚜르그네프는 현대인의 편집자인 네크라소프에게 편지를 보내 LN은 재능 있는 작가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글을 쓰라고 하시오. 그가 만일 계속 글을 쓴다면 나는 그를 매우 환영하며 두 손 들어 반길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크라소프는 톨스토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분한 작가적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작품도 계속해 자기에게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정당하게 이름을 밝혀서 내놓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치아나 숙모로부터도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톨스토이의 문학계 데뷔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같은 반응에 톨스토이는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카프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그의 카프카스에서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 습격, 삼림벌채, 강등병, 카자크 사람들 등입니다. 그 뒤로도 카프카스의 포로, 카프카스의 이슬람 전사 이야기인 하지 무라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작품을 씀으로써 선함과 관대함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일기에는 끊임없이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쓰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글쓰기가 자신의 천직이란 말은 그 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쓴 일기에 등장합니다. 톨스토이는 크림전쟁의 와중에 쓴 12월의 세바스토폴 등으로 명성을 얻은 후 1855년 10월 10일의 일기에 나의 천직은 문학이다. 글을 쓰자. 쓰고 또 쓰자. 내일부터는 한평생 꾸준히 일을 하자.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서라도 라고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카프카스에서부터 글 쓰는 재미에 빠져서 지필에 전념할 수 없는 군 생활을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군 생활 2년 차 때인 1853년 2월에 맏형 니콜라이가 퇴역을 해서 카프카스를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되자 외로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맏형이 떠난 후인 1853년 봄 톨스토이는 글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전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16일 오스만 터키의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크림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무렵 하사관급인 사관후보생에서 비로소 장교인 소위보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54년 1월 19일 2년 7개월 만에 카프카스를 떠납니다. 그는 그 뒤 카프카스 생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카프카스에 사는 동안 외롭고 불행했다. 나는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간은 나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때처럼 깊은 사고를 했던 적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혼과 사랑을 믿게 되었으며 다른 일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이 기독교의 진리와 같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복음서를 뒤지기 시작했지만은 찾아낸 것은 별로 없었다. 나는 신도, 속죄자도, 그 어떤 비밀도 찾지 못했다. 나는 단지 진리만을 원했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카프카스에서 외롭고 불행했다고 썼지만은 글을 쓰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게 해준 카프카스를 평생 회상하며 살았습니다.